코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우리는 왜 비트코인이 이제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것이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비트코인의 탄생에 열광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까지 하는지 뭔가 굉장한 것 같긴 한데 누가 물어보면 명쾌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비트코인을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키워드인 탈중앙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탈 플러스 중앙화, 즉 중앙으로 모인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앙화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입니다. 여기 밥이 있습니다. 매우 활동적인 친구죠? 밥은 맛있는 거 다 먹자! 라는 모임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나 일정관리 운영을 담당하기에 제격이라고 판단된 모임원들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회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 옆에 앨리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과 수석으로 천재적인 수학적 감각을 타고났죠. 만장일치로 이 모임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로서 김밥 한 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권한을 회원 모두에게 위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아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중앙화입니다. 회장과 총무가 선출된 이후로 모두들 매주 무엇을 먹으러 갈지, 얼마를 내야 할지, 얼마가 남아서 더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밥과 앨리스는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음식점들을 다니며 더 싼 값으로 밥을 먹고 결제를 한 후 돈을 빼돌리거나 제휴 포인트와 쿠폰을 장부에서 제외해서 소유하였던 것이죠. 실제 장부와 팀원에게 공유한 장부는 불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팀원들은 어떻게 합의되지 않은 행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응답은 우리가 수고해서 전체를 위해 굳은 일을 했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회원들은 그들에게 희생과 이타심을 요구하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희생과 이타심을 가졌다고 믿고 맡긴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것이었을까요? 이처럼 중앙화의 문제는 특정 일부가 주어진 권한을 전체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결정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은 장부 관리라는 굳은 일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두가 수학적으로 증명된 룰을 지킨 하부에 따라 수행하며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영원히 간직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돈의 생성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가 서로를 검증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모두가 신뢰하고 이기적으로 장부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탈중앙화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밥과 앨리스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이 같은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하나의 결제권이 일어날 때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모두가 다 합의한 것만 먹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희생과 이타심이 요구되는 중앙화가 아닌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탈중앙화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첫 시도가 비트코인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가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키워드, 자유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